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의 마크 하인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골동품 상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는 마크 하임에게 상인은 손거울을 내놓는다. 마크 하임은 양심을 비추는 거울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상인이 다른 물건을 찾아 몸을 일으키는 순간 마크 하임은 그를 살해한다. 살해 직후 그는 보다 치밀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진다. 그는 자신이 죽인 상인의 시체를 보며 연민을 느끼지만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 마크 하임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열쇠를 찾아들어 집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붕을 때리는 소나기 소리가 주위의 침묵을 깨뜨렸다. 동굴 속처럼 빗소리가 가게 안에 끊임없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크하임의 귀청을 때리며 째깍째깍하는 시계소리와 뒤섞였다. 그가 문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단호한 결심으로 온몸에 힘을 준 채 문을 열었다. 안개에 쌓인 희미한 햇빛이 마루와 계단,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빗소리가 집 전체에 너무 크게 울려 마크하임의 귀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의 소리처럼 들렸다. 발자국 소리와 한숨, 멀리서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 계산대에서 돈을 세는 소리, 문이 삐걱대는 소리, 그러한 소리가 둥근 지붕에 마구 떨어지는 빗소리와 한데 섞인 것 같았다. 그는 이곳에 있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무엇인가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자 무수히 많은 발들이 소리도 없이 그의 뒤를 살살 밟았다.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조용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까? 예민한 감각으로 끊임없이 주변의 주의를 기울이던 그는 그의 생명을 지키는 전초가 되고 신뢰할 만한 보초가 되어지는 그의 감각에 감사했다. 그는 획 고개를 돌렸다. 당장 튀어나올 것 같은 그의 눈은 사방팔방을 정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돌리는 사이 정찰을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휙 사라져버릴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2층에는 세 개의 문이 있고 모두 반쯤 열려 있어 마치 복병처럼 보였으며 대포의 포신처럼 그의 신경을 뒤흔들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자신을 수색하는 그 무언가의 시선을 피해 몸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 제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 이외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살인범들이 결국 체포되고 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설사 용케 피한다 해도 신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리라는 공포감에 휩싸인다는 것을 떠올렸다. 적어도 난 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법칙이 무서웠다. 그것이 영구불변의 법칙으로 그의 범죄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패배한 폭군이 장기판을 뒤집어 놓듯 만일 자연이 여태까지 지속시키던 법칙을 돌연 변경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벽이 갑자기 투명해져서 그가 한 짓이 밖에서도 보일지 모른다. 단단한 마룻바닥이 그의 발 아래에서 모래처럼 오목하게 패어 그를 붙잡아 놓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 집이 무너져 내가 죽인 상인의 시체 곁에 갇힌다면, 혹은 이웃집의 불이나 소방대가 사방팔방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침입해온다면. 그는 두려웠다. 하긴 어떤 의미로는 이러한 것도 그의 죄에 대해 신이 내린 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심되었다. 아무튼 그의 행위는 말할 나위 없이 예외적인 것이었고 그 이유도 또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신이 아는 사실이었다. 그가 정당한 벌을 받으리라고 확신한 것은 신의 세계지 인간의 세계는 아니었던 것이다. 무사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그는 한숨을 돌렸다. 방 안엔 짐을 꾸리는 데 사용하는 상자들과 조화되지 않은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러 개의 커다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다. 창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덧문의 아랫부분이 닫혀 있어서 근방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포장용 상자 하나를 앞에 끌어다 놓고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열쇠의 수가 많아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쩌면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침착하게 주위를 살폈다. 그의 마음은 편안했다. 거리에 퍼붓는 비는 여느 때처럼 즐거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득 저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고 찬미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참으로 엄숙하고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선율이었다. 마크하임은 열쇠를 고르면서 미소를 띠고 귀를 기울였다. 교회에 가는 아이들, 높은 오르간의 울림, 들에서 뛰노는 아이들, 바람이 세고 구름이 떠있는 하늘에 연을 날리는 아이들. 그의 마음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차례차례로 떠올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있던 그는 문득 섬뜩해져 벌떡 일어섰다. 일순 얼음에 맞고 불에 쏘이고 피가 분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심한 천유를 느꼈다.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자물쇠가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마크하임은 몸을 움츠렸다. 죽은 상인이 걷는 것일까? 인간 사회의 정의를 다스리는 관리들이 오는 것일까? 혹은 우연하게 나의 살인을 목격한 사나이가 날 교수대로 넘겨주기 위해 뛰어든 것일까? 어떤 얼굴이 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는
마치 친한 벗이나 만난 것처럼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날 부르셨나요? 마크하임은 그대로 선 채 물끄러미 사나이를 보았다. 그는 그 사나이를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았고 어쩐지 자기 자신과 비슷한 것처럼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의 세계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나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크하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분명히 경고해둡니다만 애인을 만나러 간 죽은 상인의 하녀는 연인과 일찍 헤어졌기 때문에 곧 이리로 올 겁니다. 만일 당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을 들킨다면 그 결과는 어떨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당신은 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내 마음에 들었었지요. 당신은... 오랫동안 나는 당신을 봐왔죠. 그리고 몇 번이나 도와드리려고 했었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마크하임이 소리쳤다. 당신은 악마입니까? 내가 누구든 그것은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려는 생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는다고 어리석게 당신의 도움 따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당신은 아직 날 몰라. 고맙게도 당신은 아직 날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라면 마음속까지 압니다. 날 안다고요? 그렇소. 어느 누가 그걸 알 수 있어? 내 생활이란 참으로 우스운 흉내며 거짓 모습에 지나지 않는데 난 내 천성을 속이고 살아왔어. 모든 인간이 하는 짓, 아니 그 어떤 인간도 내가 쓴 이 가면, 사람을 질식시키는 이 가면보다 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에게 붙들려 그의 외투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생활에 끌려갑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 누구나 영웅이 되고 성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더 나빠요. 나의 본성은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덮어씌워져 있죠. 내 행동의 이유는 나와 신 이외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본성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나에게 보여주겠다고요? 내 본성을 보이는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왜죠? 왜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당신은 날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 같군요.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난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사람이려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은 날 행위로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해온 짓. 난 거인의 나라에서 태어나 거인의 나라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래 거인이 내 손목을 자꾸 끌고 왔어요. 거인이라뇨? 환경이라는 거인 말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날 행위에 의해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까? 내가 악을 혐오하는 줄 당신은 모릅니까? 여태까지는 여러 번 무시당해왔지만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깨끗한 양심을 당신은 볼 수 없습니까? 당신은 내가 진심이 아닌데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모릅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에는 지나치게 감정이 많이 배어 있군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 간다면 난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날듯이 흘러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거리의 광고 게시판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서 꾸물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대가 당신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크하임은 두려웠다. 도와드릴까요? 당신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알고 있는 제가 당신이 찾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대가로 뭘 원합니까?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난 지금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려는 겁니다. 마크하임은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난 당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만약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도 내 입술에 닿은 물주전자가 당신의 손에 쥐인 것이라면 난 거절할 것이오. 내겐 그럴 용기가 있어.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악에게 몸을 맡기는 짓은 하지 않을 작정이요. 절대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의 마크 하임. 2부를 마치겠습니다.